다음 달부터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수서 고속철도 SRT의 운행 횟수가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토균형 발전을 이유로 해당 노선을 열차를 다른 지역 노선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피해가 우려되는 부산에서는 희생만 강요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부산 수서 SRT의 평일 운행 횟수가 줄어듭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왕복 40편에서 35편으로 줄어드는데 감차율은 11%, 좌석은 4,100여 석이 감축됩니다. 국토부가 이렇게 빼낸 열차를 전라, 동해, 경전선에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SRT 주중 좌석 점유율은 KTX보다 23%포인트나 높은 70%에 달합니다. 운행 횟수까지 줄어들다 보니 시민들은 벌써부터 불편을 우려합니다.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KTX가 느려서요. 사람들이 이거 은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적어도 한 20분 가까이는 차이 나는 것도 있어서. 시민단체들도 부산 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반석 기준 서울행 KTX 5만 9천 원에 비해 수서행 SRT는 7,200원 저렴합니다. 요금도 더 비싸고 시간도 더 드는 데다 도심까지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편하기는커녕 일부를 다른 지역 노선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황당한 정책이다. 소비자가 저렴한 요금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제한된다. 핵심의 법은 SRT 열차 자체를 늘리는 것이지만 당장 투입은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차량 연례제를 구매하는 것을 올 4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27년부터 납품을 할 거거든요. 다음 달 추석 연휴까지 앞둔 상황. 국토부는 평일 KTX를 왕복 3편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도 예비열차, 고속버스 추가 투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근본 해법은 아니어서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